자기네들한테 유리한 부분만 얘기하죠. 물론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신천지를 봐왔잖아요. 신천지가 정직합니까? 신천지가 지금까지 우리한테 솔직하고 아무런 속임 없이 우리하고 대화한 적 있습니까?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신천지가 대화를 하면 뭐예요? 아니다. 무조건 그런 적 없다. 오죽하면 증인석에 증인 선서를 하고 나온 증인한테 판사가 뭐라고 합니까? 제 재판에서도요, 신천지인이 증인으로 나왔을 때 변호사가 질문을 해요. 당신이 구역장이라고 했는데 여기 주보, 당신네 교회 주보 맞습니까? 저는 주보를 안 봅니다. 판사가, 아니, 구역장하고 그러면 주보 당연히 보지 않습니까? 안 본다니까요? 판사가 생각하기에 어때요? 아, 저 사람의 증언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죠. 교회의 주보라는 거는요, 당연히 교회 주보에 어떤 순서가 나온단 말이에요. 누가 무슨 순서를 맡고 이런 것들이 교회 주보에 나온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뭐예요? 아, 내가 이번 주 순서인가? 확인하려면 당연히 보죠. 구역장식이나 된 사람이. 근데 그걸 안 본다고. 저 그거 안 보는데요? 뭐 우리 교회 주보가 있었어요? 저 주보 안 봅니다. 그래서 그게 우리 교회 주보인지 저 모르겠습니다. 저희 목사님이 가명 쓰는지 저 몰랐습니다. 이런 증언을 해요. 심지어 그 위장교회 담임은 몇 번의 출석 통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를 거부해서 결국은 재판에 나오지 않았어요. 자신들이 그렇게 억울하다고, 야,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앞에서 시위를 해서, 우린 신천지도 아닌데 우리 교회 앞에서 시위를 해서 우리가 엄청난 피해를 당했으니 저 사람 처벌해달라고 그렇게 억울하다고 한 교회 목사가 나오지를 않았어요. 나와서 증언 좀 해달라고 하는데. 이런 신천지 아닙니까?